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의 세계 일주 50개국 여행기. 오늘은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기원전 400년경에 케트족이 정착했고요. 다시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굳건한 요새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가 되어서야 지금 거주하는 슬라브 민족의 이주가 진행되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10세기에 헝가리의 요새가 건립되었고요. 13세기에는 독일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브라티슬라바를 포위했지만 결국 정복에는 실패했습니다. 19세기에 브라티슬라바는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했고요. 20세기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브라티슬라바는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르렀어야 브라티슬라바는 드디어 독립하여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성은 9세기부터 18세기까지 건축되었는데요. 모라비아 왕국, 헝가리 왕국, 그리고 합스부르크 군주국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성은 고딕 양식,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건축 양식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1811년 대화재로 소시되었고요. 1956년부터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은 언덕 위에 있고요. 대통령궁에서 택시를 타면 약 12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대통령궁 앞 사진이고요. 2019년 브라티슬라바에는 여성 대통령 까푸토바가 당선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서울대공원과 유사하게 관광용 코끼리 열차도 성 입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캠으로 브라티슬라바 입구부터 다뉴버 강까지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바닥은 모두 단단한 돌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성은 대각 오전 7시경에 개장하는데요. 이 시간이 한국으로는 오후 3시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관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대에 가면은 같은 동양권인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을 지나서 두 번째 문을 지나면은 거대한 동상을 볼수 있는데요. 이 동상은 모라비아 왕국의 왕이었던 스바토 블루카의 동상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셔서 왼쪽을 바라보시면 브라티슬라바 성이 보이고요. 스바토 블루카의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라비아 왕국은 굉장히 큰 왕국이었고요. 오늘날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의 오른쪽을 보면은 다뉴브 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은 마치 그 세르비아와의 베오그라드와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끔씩은 공연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곳은 다뉴브 강이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구시가지 방향으로 위치한 정원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성의 북쪽 정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브라티슬라바성은 1956년부터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을 나오면은 입구쯤에 간단한 기념품을 파는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바로 앞에는 국회의사당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뭐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구내식당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